올라온 길로 안 내려가고 지금 중간에 제가 사이길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길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몸 삼아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서 삥 한 바퀴 도는 순환 코스로 가보고 싶습니다. 잘못 내려가면 택시를 불러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도전해 보겠습니다. 도전 화이팅!
바람이 별로 안 다니고 있는 지금 길을 오고 있는데 의외로 꽃이 잘 보존된 예쁜 군락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저 혼자만 가고 있는 길 같습니다. 지금 훼손되지 않는 천연의 아주 잘 보존된 진달래가 되겠습니다. 이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아주 청정 무구지역의 진달래가 되겠습니다. 이 고려산의 소나무들이 참 일부러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모습의 그러한 소나무들이 많습니다. 예쁜 사람 보기 예쁜데, 그러니까 직선으로 올라가지 않고 꼬불꼬불하고, 여기 있는 지금 소나무 숲은 대부분 소나무들이 직선 올라갔죠. 근데 진달래 군락지에 있는 소나무들은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소나무를 만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소나무는 굉장히 자연 상태의 소나무라고 느껴집니다. 여기 삼계리 저수지가 나오는데요. 이쪽 방향으로 가지 않고 저수지 방향으로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도 가까울 것 같습니다.